여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근데 이 렌즈에 자꾸 이렇게 날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선 아이구즈의 신제품 데프트 30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프트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DRX의 데프트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과연 이 녀석이 저의 그런 생각을 타파해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아이구즈의 데프트 30 케이스, 7월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케이스입니다. 샵다 나와 기준 47,500원을 기록하고 있어 따끈따끈함이 사라지기는 커녕 확실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어요. 모름지기 처음으로 마주한 단 몇 초 만에 첫인상이 갈린다고들 하죠. 요 케이스의 첫인상은 깔끔하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면 이 나눠진 층이 가져다주는 독특함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판넬이 가져다주는 위압감 덕분에 케이스의 단단함이 묻어나오고 내부의 쿨링 팬들이 은은히 비치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전면 패널은 요 상단부에 요 버튼을 통해서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팬 하우징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판넬 가이드가 위치해 케이스로 들어가는 공기는 거의 무조건 필터링이 한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도 편한 만큼 케이스 청소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층이 한번 나뉘는 사이드 쪽에는 정사각형의 타공을 규칙적으로 배열해 심심하지 않게 살렸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요 타공 안쪽으로도 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상단부로 넘어오면 전면 베젤을 분리하기 위한 버튼이 있는데 버튼은 스프링 방식인데 조작감은 그냥 기능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USB 2.0 두 개, 3.0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지 필터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LED 버튼, 요 버튼은 누르면 고정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올라오는 방식인데 요걸 부르는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좌측면은 강화유리, 우측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프트 케이스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강판 두께인데 이 위아래 접힘 가공까지 들어가 있어 물결 치는 형상은 확실히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강화유리는 안쪽에 덧대진 철제 프레임을 케이스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파손 걱정 있는 타공 방식보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후면부로 넘어오면 상당히 일반적인 PC 케이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PCI 슬롯 가드는 상단의 한 개를 제외하면 전부 일회용입니다. 측면에 두 슬롯 가드는 특이하게도 위아래 두 곳으로 고정이 됩니다. 보통은 위에만 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넘어오면 먼저 쌈박한 대형 먼지 필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석식은 아니고 그냥 케이스 자체에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하부쪽 전체를 감싸는 먼지 필터라니 아주 좋아요. 하드베이는 두 가지의 장착 위치를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고무 와셔가 장착되어 있어 간혹 발생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공진음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 그런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쿨링팬 배치는 흔한 미들타워 케이스의 그것과 같습니다. 전면에 120mm 3개, 후면에 120mm 1개로 흡입과 배출 모두 신경 쓴 모습인데 번들팬의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손을 여기다 가져다 대면 느껴지는 바람이 상당해요. 엔간한 케이스에 들어가는 140mm 번들팬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런 만큼 웅 하는 그런 회전음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요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쿨링팬 추가는 요 상단에 120mm 혹은 140mm 두 개 추가가 가능합니다. 전면부와 후면부는 140mm 팬 장착을 지원하지 않아요. 수냉쿨러는 상단에 120mm, 240mm, 280mm를 장착할 수 있고 전면에 120, 240, 280, 360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360mm 제품으로 전면 샌드위치를 하신다면 하드베이는 한 칸 옆으로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상단 280mm 라디 지원되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공랭 CPU 쿨러도 최대 163mm까지, 그래픽카드도 최대 345mm까지 지원되는 만큼 대장급 공랭 쿨러도 엔간하면 무리 없이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물론이고요. 자, 이제 저장장치 확장성과 선정류 공간 보겠습니다. 저장장치 확장성은 약간 아쉽습니다. 이 하드베이에 SSD 1개 혹은 하드 2개를 장착하는 게 전부예요. 보통 메인보드 장착부 후면이나 장착부 우측 셰시에도 SSD 장착부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only 여기 하드베이에 장착만을 지원합니다. 사실 저장장치를 많이 달지 않는다던가 심지어 M.2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긴 한데 동급 케이스들 대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파트가 바로 저장장치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선정류 공간은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강판 두께 덕분인지 타공을 시원하게 그냥 빵빵빵 뚫어놔가지고 메인보드 주전환 선 같이 굵은 선도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선 정리홀 자체도 적재적소에 넉넉하게 배치된 만큼 선 정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평 아주 좋소! 자, 결론입니다. 아이구주, 원래부터 케이스 맛집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랑은 그닥 뭐 접점 같은 게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출시하는 케이스들은 꾸준히 눈팅을 하고 있었고 벤티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실제로 몇 번 추천도 했어요. 아무튼 이 데프트 케이스, 손쉬운 전면 베젤 분리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먼지 필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판도 동급 케이스들에 비해 상당히 두껍고 선 정리 공간도 넓고 선 정리율도 많아서 조립하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사실 뭐 케이스 조립이야 뭐 그냥 하니까 하는 거고 회사나 아니면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데프트 30 케이스 여러분들의 리스트에 한번 올려보세요. 근데 야동 같은 거 많이 다운받고 막 이렇게 해서 해놓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네. 국밥 같은 회사에 국밥 같은 케이스 소개 끝!